사와디캅, 안녕하세요. 차은우입니다. 태국에서 공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, 오랜만에 태국 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다른 저희 직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제 광고를 봤다고 얘기해 주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. 그래서 너무 저도 들었을 때 너무 신기했고 좀 뿌듯하기도 했고 기분도 좋고 또 태국 팬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좀 보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항상 공연 때문에 왔어서 그런지 이제 공연이나 행사 때문에 왔어서 그런지 항상 보내주시는 그런 응원이나 함성이나 에너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서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내가 솔로 앨범을 이렇게 낸건 처음이어서 이제 긴장도 많이 하고 조금 걱정도 했었는데 그래도 성공적으로 무사히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후련하고 또 설레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작사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제가 그런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인용을 해서 그리고 예전에 했던 거를 조금 사용을 해서 작사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은 조금 솔직하게 좀 진솔한 부분들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차은우와 또 이동민과 뭐 저의 안의 내면의 모습까지 좀 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저의 솔직한 모습들이 담겨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캐릭터나 그렇듯이 다 쉽진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새롭게 해보는 캐릭터의 느낌이다 보니까 정말 선율이스럽게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율이가 느꼈을 그런 느낌과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폐차장에서 실제 자동차를 폐차하는 전 과정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거 다 하고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는 씬이었는데 실제 너무 배고파서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요. 저는 그거 먹고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. 그래서 차은우 컹트레 정말 한문더 부탁드릴게요. 차은우 컹트레 발음 너무 정확하신데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궁합